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한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장성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살 박모 씨는 지난달 밭일을 하다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 씨는 마을 옆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바람이 살짝 오면 그냥 집을 온 그 연기로 싹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홈박 들어 마셨잖아요. 그냥 코피가 막 줄줄 흐르면서 뺑 돌아오더라고. 악취를 견디다 못해 마을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집 하나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저 이중 살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 공기 좋은 쪽으로, 저 생촌으로 이사가. 주민들은 5년 전 합성수지 등을 취급하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곳 공장 굴뚝으로부터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까지는 직선 거리로 2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업체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희 연기를 안 나오고요. 저희 장성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까지 나서 원인 조사에 나선 상황. 장성군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